부계정 또는 채널, 새로운 내가 지금 현재 채널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본 계정 말고, 그다음에 그냥 부가적으로 어떤 시간 지원이나 또는 시간 지원이나 구독자 수, 네, 좀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네, 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배경 템플릿을 지우고요. 윈도우를 열어볼게요. 아, 이건 내려놨구나. 자, 윈도우를 보내고, 자, 윈도우 여기서 내가 여기 확인을 하면서 해야 돼서 자, 볼게요. 여기 내 채널이 원래 채널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채널에서 여기 현재 채널에서 내 채널로 갑니다. 저 오른쪽 상단에 내 채널이 있죠. 컴퓨터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 이거 내가 듣는 걸 이제 뺄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 채널로 가서 내 채널은 원래 여기 지금 보면은 하천 비타민 매니저 루이맘이라고 있어요. 네, 하천 비타민 루이맘 보이시죠? 네, 이거 아 울리겠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내 채널을 먼저 들어가요. 지금 내 채널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널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상단에 내 채널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네, 천천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내 프로필을 눌러 볼게요. 내 프로필. 상단에, 오른쪽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상단에 내 프로필을 눌러 보면, 계정 전환이라고 보여요. 계정 전환. 계정 전환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현재, 여기 채널이 여러 개 부계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계정이 이거 하나인 분만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지금 그 루이맘 하천 비타민 매니저는, 본계이면서 계정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계정 추가를 여기서 해도 되지만, 모든 채널 보기라고 들어갈게요. 모든 채널 보기. 모든 채널 보기를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너무 쉽게 자내 채널 만들기 내 채널 만들기 그러면 채널 이름 추가 이렇게 나오죠. 채널 이름 추가 그러면 이거 루이맘인데 뭐라고 할까요? 루이맘도 매니저가 있나? 루이맘 매니저가 있어야겠네. 루이맘 하천 루이맘 비타민 루이맘 2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유튜브 검색 및 시청 기록을 포함한 자체 설정으로 새 구글 계정이 생성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이해했죠? 유튜브 검색 및 시청 기록을 포함한 자체 설정으로 새 구글 계정이 생성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왜 발음이 안 좋지? 네, 만들기 하면 됩니다. 만들기. 자, 그럼 만들어졌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만들어지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만들어지면 하천 비타민 루이맘, 그다음 구독자 없음, 동영상 업로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똑같아요. 자, 내가 처음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다라는 생각으로 채널 맞춤 설정. 그럼 여기 보면 동영상도 없고, 재생 목록도 없고, 채널도 없고, 정보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통계 오늘 날짜에 만들어졌고,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처음에, 자, 이 영상을 볼 때, 아, 처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같이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지금 2개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는 맞춤 통계, 최신 뉴스, 전문가의 도움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계속. 네. 자, 이러면 이제 대시보드, 콘텐츠, 재생 목록, 분석, 댓글, 저작권, 수익 창출.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부계정이나 이런 데서는 영상을 올리고 할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올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만 하면 되냐면, 레이아웃에서 주목받는 동영상 뭐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요. 추천 섹션, 동영상 쇼츠가 있고 업로드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섹션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인기 업로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추천 채널을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채널의 구독 추천 채널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채널의 추천 채널은 누구냐? 여기 하나 이렇게 띄워볼까요? 자, 그냥 화천 비타민으로 하죠. 뭐 루이맘은 안할 거잖아요. 아, 화천 비타민만 치면 이렇게 쭉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뭘 이렇게 하고 있나? 패밀리가 많네. 네. 강원 정릉. 네, 요렇게 해서. 네, 그러면 요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하천 애호박이 자꾸 빠지네. 이 비타민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애호박. 네, 요렇게 하나 더 추가하면 하천 애호박이 여기 생기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앱업 매니저도 있고, 우리 패밀리가 꽤 많네. 하천 비타민 맘도 있는데 어디 갔지? 맘 나오나? 안 나오네. 아, 영어로 돼 있어서 안 나오는구나. MOM. 안 나오는구나. 자,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하천 비타민, 돌콩, 루이마, 하천 비타민 패밀리, 슬기로운, 뭐, 돌콩5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볼게요. 네, 에어박 농장, 그다음에 강원 정릉, 요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 해서 완료 하면 되고, 또 여기서 혹시나, 네, 달의 꼴순이 씨, 그다음에 또, 뭐, 뱃말농원 치고 싶은 분, 네. 그 다음에 악바리 농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네, 조개마을, 삼척 조개마을. 네, 무야초당님. 초당님. 너무 많죠? 돌빼나라. 돌빼박사. 맞네요. 자,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네, 이렇게 일단은 내가 원하는,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비타민 패밀리는 좀 뒤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보내고, 그러니까는 구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위로 올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악바리 농장 올리고, 조개마을 올리고, 무야초당 올리고. 어차피 이 밑에는 응원 채널이기 때문에, 아, 돌빼박사님도 위로 올려줄게요. 뱃말로님, 네, 위로가 되겠죠? 네, 확인, 네, 완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게시를 해볼게요. 다 됐으면, 여기 오른쪽 부분에 게시라고 있어요. 게시, 파란 색깔. 오른쪽, 내 프로필 사진 밑에 게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해놓고 채널 보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화짠 비타민 루이맘 2 새로운 계정이 하나 생성됐고, 자, 이 구독 추천 채널에는 비타민, 애호박, 뭐 화짠 비타민, 돌콩, 강원 정릉, 순이씨네 꽃밭, 이렇게 보이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패밀리나 부계정 같은 경우는 구독을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계정을 하나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원래는 여기서 지금 이 루이마 화천 비타민 매니저에서 나온
매니저에서 나온 부계정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69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자, 구독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주의할 점. 구독을 했지만 현재는 이 숫자가 안 바뀌어요. 이걸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구독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계정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아까 69였는데 지금은 70명이에요. 그러니까 구독이 되고 나서 화면을 전환시키거나 새로 고침을 해야 이 구독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빨갛게 구독이 되어 있죠. 구독. 이 빨간색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빨간색은, 네, 없애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구독, 구독. 네, 이렇게 구독하시면 돼요. 근데 뭐 굳이 뭐 구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구독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을 보셔야죠. 네. 네, 지금은 광고가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내 채널. 자, 내 채널에 다시 한번 내 채널로 가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내 채널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이 화천 비타민 루이맘은 채널을 구독자, 구독 추천, 이렇게 채널. 내가 채널을 구독한 사람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독해서 추천 채널인 사람들만 나오고요. 만약에 추천 채널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구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네, 잠깐. 제가 산이의 풍경을 구독해 볼게요. 그래서 다시 내 채널 왔어요. 그러면 채널에 보면 산이의 풍경님 채널은 여기 안 보이죠? 네, 이건 뭐냐면 내가 구독 추천 채널 한 사람들만 여기에 보이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구독 중인 사람은 구독 중으로 나오고요. 구독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구독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구독 중이 아닌 사람은 구독 중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여기? 구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구독. 자, 구독. 구독.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반인이라, 일반, 이런 채널은 우리가 보통 일반 채널이라고 해요. 영상 올리지 않고 그냥 계정만 만드시는 분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자, 369니까 돌빼 박사님 볼게요. 이렇게 짧은 영상, 370으로 바뀌었죠? 네. 짧은 영상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짧은 영상 봐주셔야 됩니다. 인재에서는 감이 귀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빨간 줄이 가잖아요? 그럼 이 빨간 줄이 끝까지 가야, 제가 계속 얘기했죠. 100%라고. 그 다음에, 자,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여기 하단에 여기 보시면 자동 재생 사용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자동 재생 사용 설정으로 돼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른 영상을 자동으로 보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걸 막아놓겠습니다. 자동 재생 사용 중지. 자동 재생 사용으로 해놓으면요.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영상을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자, 내 채널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돼서 이제 채널 부계정 채널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내가 만약에 채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여기 아까 산이의 풍경님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채널 맞춤 설정에서 자, 여기에서 내가 놓고 싶은 분을 또 추천하고 싶다. 그럼 더 추가하면 되겠죠? 산이의 풍경. 네. 풍경. 이렇게. 완료. 그러면, 캐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계정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를 구독하고 있다라는 걸 굳이 뭐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네, 시간을 좀 달릴 때 내가 내 영상을 보더라도 각자의 방,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 있듯이 이거는
부계정이라는 거는 다른 방이잖아요. 본방, 안방 말고 사랑방, 뭐 옆방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내 영상을 보더라도 자, 여기서 얻은 걸 볼까요? 자, 광고가 안 나오는 것들을 보려면 다 광고가 나올 것 같아서 열질 못하겠네. 자, 손희씨의 꽃밭을 볼까요? 345명 동영상 중에서 짧은 거. 자, 여기서 쇼츠 100일이가 넘어서 100개 이하의 것은 광고가 안 달리겠죠? 네. 조회수가 100 이상이 넘어가면 광고가 달립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보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끝까지 네,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계정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부계정을 만들었을 때는 네, 꼭, 꼭 내가 나를 구독해도 된다는 거. 부계정으로. 그다음에 내 계정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 뭐 그럴 경우에는 프로필을 바꿔도 되겠고요. 프로필을 바꿔도 되겠고 여기 채널 아트도 바꾸면 되겠지만 굳이 또 그렇게 네, 이렇게만 봐도 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죠. 구독하지 마세요라고 쓰시는 분들. 네, 그건 뭐냐면 나를 구독하는 게 아니라 이 추천으로 되어 있는 채널을 좀 구독해 달라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잘 나왔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